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3월은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때이자 새학기가 시작되는 설레는 달인데요. 올해 3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맞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의 등교와 교육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두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장애 학생의 등교와 교육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등교 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2021년 새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감염병 추이와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대1 또는 학교, 가정, 대면 교육 병행이 가능토록 했고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 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추가 인력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 374명을 지원하고 대학과 연계해 예비 특수교사 약 700명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과 학습 자료 개발로 원격 수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자막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집단 감염 등으로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진행돼 왔는데요. 긴급 탈시설 지원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돼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이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긴급 탈시설 조치를 취하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반면 시설 내 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방역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설 거주자를 분산 조치하고 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긴급 탈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이 없어서 못한다, 기준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의 생명은 동등하게 존엄하고 동등하게 그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애계는 감염병 위험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무엇보다 비대면이 강조되며 일상생활이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장애인들도 생활체육 활동에 있어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운동은 맨손 체조와 등산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국 등록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주 2회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2%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참여 운동 종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자가 주로 참여한 운동은 걷기와 가벼운 달리기가 58.4%로 나타났고 근력훈련과 맨손 체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근력훈련과 등산은 각각 전년 대비 4%포인트 정도 증가한 반면 수영은 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해 되도록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참여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으로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정진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5대 정진환 회장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진환 회장은 2000 시드니 패럴림픽 대회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장을 거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2000 훈련원장 등을 역임한 선수 출신 행정 전문가입니다. 정진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 체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지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복지 통장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양주시 회천일동은 지난 17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통장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통장제는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 이장, 통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마을 단위 복지안정망 체계입니다. 관과 민의 교량장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통장들이 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발굴을 해서 복지팀에 연락만 해주면은 직원들이 아주 잘 처리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복지 통장제를 활성화하여 회천 일동 그 통장님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틈새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회천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통장 협의회는 유동 인구가 많은 덕정역에서 복지 상담소 운영과 찾아가는 방문 복지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개 통장들의 활약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조금은 색다른 요리 수업이 열렸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한 수업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의정부 송산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련한 중장년 남성을 위한 요리 수업 현장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 남성들이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그동안 인스턴트에 의존했던 식단을 건강하게 스스로 바꿔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업입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들은 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해 도전하지 않았던 요리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호응도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 교육은 총 12주차로 이번 4월까지 개혁되었으며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24가지의 요리를 배워 그들 스스로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송산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전북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정화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지난 24일 전라북도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송하진 도지사, 산업부 박진규 차관, 정운천,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국회의원,
효성 첨단 소재 황정모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개원식 선포와 국가 탄소 융복합 발전 전략 발표, 탄소 소재 융복합 수요 창출 협력 공동선언과 효성 첨단 소재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성공은 꿈꾸는 자의 미래입니다. 저는 전북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전북의 꿈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발전 전략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탄소 소재 융복합 기업 1,600개사, 강소 기업 25개사, 소재 및 부품 10개 자립화, 매출 10조, 수출 3조, 신규 고용 창출 2,000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탄소진흥원은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도내대학 등과 협력해 탄소 분야 우수산업 인력 및 전문연구 인력의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했던 이 탄소산업이 드디어 국가산업화돼서 이제는 전주, 전라북도의 산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부장 산업이 됐다.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시 만호동의 옛거리가 예술적인 거리로 단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골목 갤러리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시 만호동 옛거리에는 지역 작가들이 건 해산물을 판매하는 거리의 상인들과 마음을 합해 예술로 교감하는 갤러리 골목이 있습니다. 낡고 작은 골목길에는 신비롭고 다채로운 예술 작품을 전시해 상인들은 쉼터 공간으로, 여행객들은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건 해산물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해피하트는 무한한 사랑으로 낭만 항구 목포를 표현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수군 만호가 진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어떻게 목포로 보면은 모태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겨운 거리가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떠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 만호동에다가 그 많은 유입 인구를 조금 불러오고자 그 셔터 220여 개의 셔터에 엄청난 양의 그 페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갈치를 통해 맛의 명가의 정체성과 관광 해양 도시 목포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바다를 품은 먹갈치. 특히 목포 풍경은 한국화가 조용백 작가가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에서 바라본 유달산과 목포항을 화폭에 담아내 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단장한 웰컴 투 건 해산물 골목 갤러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를 통한 지역 공간의 높은 품격을 선물해 특별한 힐링의 시각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장애인들이 고창군의 사계절을 아름답게 담은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정아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사진교실 수강생들의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은 고창군청 현관 1층 아띠다방에 전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 사진교실 참여 수강생들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고창군 곳곳에서 촬영한 인물과 풍경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딱 사진이 전시되어 있길래 아, 이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 그때는 아, 이런 보람도 있구나. 사진 찍어 놓으니까 이걸 한번 열심히 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유기상 고창군수는 사진 동아리반 장애인들과 함께 전시된 사진 작품들을 관람하며 격이 없는 자유로운 대화로 소통했습니다. 유기상 군수는 지역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니 더없이 기쁘고 올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과 직업 재활시설 완공으로 더 가까이, 더 알차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며 관객들이 전시회를 통해 사진 속에 담긴 고창군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을 느낌과 동시에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선순환에 동참하여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날로그와 현재의 디지털 감성이 함께 어우러진 임영기 작가의 기획 초대전이 전남 곡성에서 열렸습니다. 임 작가의 섬진강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추억과 현재가 만난 전시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남 곡성에 있는 강빛 H 갤러리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임영기 작가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빅데이터라는 기획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물과 돌, 꽃 등 자연 그대로의 아날로그와 현재의 디지털 감성이 어우러진 사진 작품 총 34점이 오는 5월 30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번 전시는 섬진강과 그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빅데이터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섬진강을 제가 아날로그 필름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방의 전시도 지금 2층은 아날로그적이고 약간 그 흑백 사진 이미지로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 복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물 흐르듯이 내려가면서 2층은 현재 디지털 사진의 어떤 그런 화려하고 어떤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한 그런 이미지들로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 작가는 유년 시절 섬진강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의 어린 과거의 시간과 현재를 돌이켜보고 작가의 느낌과 상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아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강빛 H 갤러리는 기획 전시를 하는 데고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여러 장르의 미술가들의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강빛 마을은 처음에 은퇴자 마을로 테마를 갖고 만든 마을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술 마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20동의 집에 다 다른 작가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서 또 숙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시킨 겁니다.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또 예술품들을 또 함께 하면서 신체적인 안식과 또 정신적인 어떤 평화를 함께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곡성 강빛 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명 미술가들의 회화와 조각, 사진과 설치 미술 작품 등이 전시돼 있으며 20여동의 숙박시설인 펜션을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더없는 힐링을 선물하는 예술마을로 재충전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의 파편들이 모여 새롭게 재탄생된 작품들은 지친 일상을 어루만져줘 진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두 개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에 장애와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 유행하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시설 거주자를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과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21%에 달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의 대응과 의료적 지원이 누구보다 촘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일상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로부터의 위험에 자칫 고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노력과 함께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1년여 넘는 긴 시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인데요.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 속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방역과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따스한 봄날 일상 회복의 꽃이 만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